안녕하세요. 전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남해정 작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떤 분의 후회입니다. 내가 아주 좋은 모임에 2년 정도 나간 적이 있다. 거긴 시니어 그룹이 많았는데 백발의 한 신사분의 후회를 나는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제가 젊었을 땐 성공이 꽂혀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주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하던 일이 타이밍에 맞지 않게 추진되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리 조금도 묵상하지 않았었나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때 전 10분도 묵상하며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살면서 우린 각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올인해서 산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머리에 눈이 내려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울까? 열심히 속도를 내기 전 항상 방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방향은 지혜 없인 도저히 바로잡을 수가 없기에 우린 백발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힘껏 찾아서 들어야 한다. 주변의 노인들을 보니 지혜로울 것도 나을 것도 없던데요? 그건 불행히 우리 주위에만 없는 것이다. 한살한살 먹으며 느껴지는 연륜을 우리 자신들도 알고 있지 않은가?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은 지식으로 도저히 따로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린 노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